자, 우선 XY에다가 5를 집어넣어보면 F0이 1인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G의 0이, 요거는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00 하면 F0 되고, 얘는 F0의 제곱이 되고, G의 0의 제곱이 되고, F0이 1인 거를 봅시다. 얘 없어지죠. 여기도 1, 제곱에도 1이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G의 0의 제곱이 0이니까 G의 0은 0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D는 X에만 0을 집어넣어보면 X에 0,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두면 첫 번째 식이 F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F0이 1이었으니까 그냥 1 되면 여기 FY가 남죠. 그 다음에 얘는 G에 0, G에 Y. 근데 G0이 0이니까 얘만 남으니까 우함수가 남잖아.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 도함수 정의로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우선 F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 우리 X 더하기 H 형태 만들려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FX에 마이너스 Y 되고, 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서 손댈 수가 없지만, 니은에서 우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FY로 바꿔 적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도함수 정의하려면 요 뒤에다가 FX 붙여주잖아. 분자 형태. Y가 H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X 더하기에 Y 빼기 FX 하면, 여기 FX 하나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FX로 묶었을 때, F에 얘 대신에 요거 적겠습니다. Y 마이너스 1 하면 요거 빼준 거 여기 됐고, 얘 그대로 적어주고, GX에 도함수 형태 만들려 그러면 여기를 y로 나누고, 여기를 y로 나누고, 여기를 y로 나누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1이 뭐가 되어주면 좋을까? 요 뒤에 y-0 보게 되면. F0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 뒤에도 원래 뭐 괄호를 이렇게 칠게요. 괄호 이렇게 치고, 뒤에 뭐가 있어주면 될것 같은데. 얘는? 지에? 지형? 그럴 수도 있지 뭐.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했을 때 좌변이 F'X잖아. F'X가 되고, 자, Y가 0으로 가니까 얘는 그냥 남죠. FX 되고요. 얘는 그다음 여기 GX 남죠. 여기 그대로 나오고, 여기도 G'0. 자, 힌트 보면 F'0은 0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0 되니까 여기 다0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여기서 실수한 게 있네. 여기 마이너스 있죠?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를 갖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짜로 마이너스 곱해서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G'0이 요 부분이 4분의 1이었고요. 얘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GX는 마이너스 4의 F'X다. 이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 적읍시다. 자, 인테그랄 0에서 1 FX 마이너스 4는 앞에 보내고, 5가 되고요. F'.
EFX에 더하기 1 DX. FX를 T로 제한을 하면 X에 0 대입하게 되면 F0가 1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F5는 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인테그랄 1, 0. 얘랑 얘가 dt 될 거고, 여기는 t가 되고, 얘는 e에 t에 더하기 1 dt. 요 마이너스가 요거 순서 바꿔주고 4는 그냥 그대로 박해두고요. 0에서 1 t에 e에 t 더하기 1 dt. 이제는 뭐 부분 적분하면 되니까 4 적분 그대로 적분 여기 미분해도 이게 t 더하기 1될 테고 여기에다가 0 1 1 대입하고 0 0 밖에 갔나요? 1하면 없어지고 0 대입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2가 되고 4 2 여기서 오라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죠.